몸 만들기 정석의 림법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서부터 장마철이래요. 늦은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자 장마철에 뭘 입을까 딱 고민해보면 가디건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름이지만 뭔가 비가 오고 이러면 잠깐 추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니트 가디건을 변형한 요루 원단이라고 약간 결이 있는 요루 원단으로 가디건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딱 걸치기만 하면 여름에 약간 쌀쌀하다 싶을 때 여름인데도 그런 날씨가 있잖아요. 장마철에는 특히 그런데 그런 날씨에 하나쯤 가지고 있다가 나가실 때 편하게 입으시라고 저 림빠가 여름 가디건, 요루 가디건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디자인을 살펴보면은 소매가 돌만 슬리브예요. 소매가 돌만 슬리브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소매가 뜨기 굉장히 쉽죠. 자 그렇게 하면서 어깨선이 박음선을 어깨선을 앞판을 여기를 잘라서 뒷판에다 붙였어요. 그러면 어깨가 굉장히 부드럽죠. 어깨선이 있으면 좀 딱딱해져요. 박음선이 있으면 좀 딱딱해져서 박음선을 없애고 앞에 부분에 붙였어요. 여기다가 박음선을 연결했어요. 그래서 어깨가 좀 부드럽게 내려오게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단작을 만들었어요. 단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겹쳐서 입을 수 있도록 단작으로 한 바퀴 카라처럼 이렇게 돌려줬어요. 자, 커프스처럼 소매도 넉넉하게 그 커프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커프스를 만들어서 소매에다 달아줬고요. 밑단은 말아박았어요. 오늘은 그냥 손으로 말아박는 거 보여드릴게요. 안처리는 통설 처리로 했어요. 오바로크가 없는 분들 요번 거 도전해보세요. 오바로크가 없어도 통설 처리로 깔끔하게끔 다 정리가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패턴을 한번 떠볼게요. 패턴을 뜨는데 패턴이 슉 하고 지나가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앞판 뒷판 같고 앞에 여기 중심부분만 틀리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던 에? 벌써 끝났어? 그럴 거예요. 자 그럼 패턴 뜨는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썸머 가디건 한번 패턴 떠볼게요. 자 먼저 기장을 놓을 건데 자 기장을 24인치 놓을게요. 기장을 24인치 놓고요. 뒷판 원형을 가지고 오셔서 뒷목점에 맞춰 주실게요. 카피. 자, 여기 허리선 체크해 주시고요. 품에서부터 5인치 13cm 나갈게요. 여기서부터 5인치 13cm 나가서 똑바로 이렇게 그려 주신 다음에 자, 원 허리선에서 3cm 정도를 내려줄게요. 3cm 정도를 내려줄게요. 자, 원형에서부터 3cm를 내려서 포인트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어깨는 1cm 정도 올려주시고요. 끝점과 평행하게끔 쭉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여기 포인트에서부터 1인치 2.5cm 나가신 다음에 암홀역자로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직각을 마취해서 여기랑 연결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되는 데를 놓고 1인치짜리 커프스가 달릴 거니까 커프스까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목은 카라가 달릴 거니까 1.2cm 반인치를 옆으로 가고 내려서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면, 뒷판 이렇게 골실을 놓으시고요. 옆선을 2.5cm 정도 쳐서 앞에서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굴려주시면 되고요. 옆에 허리선도 3cm 정도 이렇게 쳐서 여기랑 자연스럽게 좀 연결시켜 줄게요. 여기도 3cm 정도 치고 여기는 위로 2.5cm 올려서 고글 이렇게 굴려주시면 뒷판은 끝났어요. 앞판 떠볼게요. 자, 앞판은 뒷판 위에 종이를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서 고정해 주시고요. 딱 펼치신 다음에 허리선 체크해 주시고요. 옆선 이렇게 올라간 데를 체크해 주시고 옆선이나 이런 부분도 다 똑같이 카피를 해 주시면 돼요. 위에 부분 어깨까지도 다 똑같이 카피를 해 주세요. 자, 이렇게 카피를 해 주시고 옆선 다 똑같이 뒷판이랑 똑같이 앞판도 카피만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카피를 해 주세요. 자, 목 부분도 반인치 판 여기 부분하고 똑바로 이번에는 내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평행하게끔 허리를 똑바로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내린 다음에 원 여기서부터 5cm 정도로 올라갈 거예요. 뒷판보다 5cm 정도 올라간 다음에
곡자로 여기 끝과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선 여기 치는 데는 여기서부터 13cm 정도, 5인치 13cm, 5인치 13cm 내리고, 허리서부터 4인치 10cm, 4인치 10cm 정도를 올려서 여기와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 여기는 조금 있다가 뒷판에 붙을 거예요. 붙을 거고, 여기는 앞판이고, 자, 앞중심에 단작이 들어가는데, 단작은 1인치 넓이로 여기까지 맞춰서 1인치짜리 단작이 됐어요. 자, 뒷부분 재서, 뒷부분도 이렇게 쟀더니 10cm 정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10cm 골씨로 이렇게 단작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컵부스도 앞판과 뒷판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면 패턴은 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패턴 뜨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패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을 거고, 오늘 사용한 요루 원단으로 1.1야드 빡빡하게 1야드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마카를 놓으시면 돼요. 앞판 골씨 놓고 앞판 놓고 양쪽 옆에 요 부분에다가 컵부스 띠와 앞에 단작 부분만 딱 따내시면은 끝나요. 그래서 요쪽도 굉장히 적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쪽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시접을 주고 잘라야 되는데, 시접이 밑단 시접은 1.5 정도? 그 정도만 주세요. 1cm, 1.5cm 정도만 주시고 마라박을 거예요. 마라박을 시접만 주시면 되고요. 마라박을 시접만 주시면 되고, 그 대신에 여기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만나는 여기 부분에는 시접을 2cm 정도를 주세요. 통솔 처리로 할 거기 때문에 옆에 부분하고 여기 부분은 2cm, 나머지 여기 달리는 부분, 여기 달린 부분 다 1.2cm 정도, 반인치 정도 주시면 돼요. 단작 부분도 시접을 반인치 정도, 1.2cm씩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재단도 여러분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재단이 됐습니다. 봉제를 해볼 건데, 봉제를 뭐로 해볼까요? 자, 먼저 통설 처리하는 걸 좀 아셔야지 돼요. 통설을 여기를 먼저 뒷판하고 앞판 여기 부분에서 통설 처리로 여기를 한번 박아볼게요. 먼저 겉과, 원래는 우리가 미싱을 할 때는 안에가 겉과 겉을 놓고 박는데, 이번에는 안과 안을 겉에서 먼저 박으셔서 안과 안을 먼저 한 0.34cm 정도로 박아주시고, 제낀 다음에 다시 1cm 정도로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오바르코 없이도 깨끗하게 통솔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럼 옆에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옆에 부분도 통솔 처리로 안과 안을 먼저 박고, 그 다음에 제껴서 겉과 겉을 이렇게 박아주시면은 옆에 부분도 깨끗하게 완성될 거예요. 컵부스 부분을 박을 건데, 컵부스도 시접을 같이 꺾어서 주시는 게 좋아요. 시접을 같이 꺾어서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쪽을 반대로 꺾어져 있는 쪽으로 박아주셔서 겉에서 스티치로 딱 때려주시면 예쁘게 여기 부분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쪽 부분도 박아주시면 되고, 밑단도 손으로 이렇게 샥 말아 박아주시면 퍼펙하게끔 여러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안과 안을 딱 놓으시고 통솔 처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안과 안을 4분의 1로, 여기 끝을 0.3 정도로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위에 부분은 밑에는 심지를 붙였기 때문에 안 늘어나는데 위에 부분은 늘어나기 때문에 살짝 밀어주시면서 박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박아주신 다음에 시접을 바싹 잘라주세요. 이렇게 제끼신 다음에 한번 박아줄게요. 한 1cm 정도로 박으시면 돼요. 1cm로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으시면은 안쪽에서 겉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고 안쪽도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는 통솔 처리로 해주세요. 자, 안쪽에서 먼저 박을게요. 커프스를 이렇게 쌓아주시는 거예요. 겉에서 스티치로 때려줄게요. 이렇게 커프스를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예요. 원단도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간도 조금 들어가고 얼마든지 쉽게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요르 가디건 여러분 지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쁘고 더 쉬운 옷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